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192회 한번 해볼 겁니다. 제목은요, 예전 방송도 있는데 조금 심화 학습하는 의미로 주도주와 차별화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볼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오늘 마감 시향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해보자면요, 가는 주식만 간다. 그리고 시장에는 항상 그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과 같은 장사에서는 IT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차별화가 나올 거다 그랬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자,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랬고 오늘은 더더군다나 내려가는데도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있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견조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레이안님, 에듀님, 의인님. 자, 오늘 아침에 상당히 여러분들 멘붕에 좀 빠졌을 겁니다. 지지저항선 일부러 다 지워버렸거든요. 자, 한번 끊으면서 방송 해보자면요, 자, 너무 길게는 할 필요도 없어요. 요 정도만 일단 보자면, 자, 장 초반에 기업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간 선물은 분명히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됐는데 3.5% 0.35 정도 상승하길래 좋다 했는데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한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만기약 가까이 패다가 장막판 가서 쑥 들어올립니다. 누가? 외국인 4,000계약 환매수하면서 들어올렸다 이거죠. 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큰 세력이에요, 외국인이. 절대로 맞서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간파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상당히 위험할 거다 그랬고, 낙폭이 코스피는 만회를 했는데 코스닥은 만회를 못하고 끝났어요.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만, 그죠? 상당히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이고,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은봉이, 그죠?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여기 앞전 저점은 깨졌거든요. 코스닥. 그죠? 조금 꼬랑지 땡겼는데, 그죠? 지금 이것은 저기 앞에 아마 저점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저점도 위협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부터 위험하다고 코스닥을 잘 접근을 안 했어요.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정도밖에 접근 안 했는데, 오늘 주제와 같이 어디를 접근했느냐? 5G 내지는 휴대폰 부품밖에 접근을 안 했습니다. 짱님도 오시고, 어서 오시고, 솔라무님도 오시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짚어가자면, 코스피는 그래도 여기 저점을 이은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받는 모습이고요. 이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해요. 주식은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가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지지하려던 이 저점, 저기 앞에서도 지지했던 저점이 깨졌어요.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자, 외국인이 그나마 좀 들어와 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쭉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매수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은 좀 들어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 가깝고 개인이, 그죠, 많이 사들었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퉁한다면 투매 나올 수 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투매 정도는 아니네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자, 여기 보시면
자, 3만 2천 계약 가까이 사들어왔습니다. 6월 중순부터 지금 1만 4천 계약 가까이, 1만 3,700 계약 가까이 지금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환매수거든요. 매도 때, 아, 환매도거든요. 매수 들어오던 거 그냥 차익 실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선제적으로 사들어왔던 선물 조금 던지면서 지금 여기 부에서도 다시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시장 교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간 선물 시장 잠깐 보자면 0.01로 보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지금 미국 다우 선물은 0.36. 오늘 다우가 좀 센 편이고 나스닥 아까 낙폭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다 끌어당겼네요. 0.09 양호합니다. 오늘도 미국은 양호할 가능성 지금 현재까지는 있어요. 자, 전일 닥터K가 크루드오일로 외화벌기 시즌 3 다시 했는데 한 200 정도 어저께 벌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또 다시 할 것이고요. 최근에 많이 쉬었다가 다시 또 재개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와 차별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K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심했는데 일부 뭐 강하게 간 종목 몇 개 보입니다만, 자, 이것은 최근의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강했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여기서 매수 사인 드렸거든요.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추가 해가면서 물량 늘려나가는 와중에 여기 낙폭 과하다 매수 바로 그냥 1.72% 여기 산 거는 그죠? 그렇게 수익이 더 난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포지션 다 불었으고요. 그래서 주도주군이 어딘지를 잘 간파를 해야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좋다. 하이닉스 실적이 89%인가 줄어든 어닝 쇼크인데도 들어온다. 이것은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비교적 고점 부위에 좀 왔다 생각합니다. 여기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저항인데 81,000원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러한 지지 저항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발생된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두 차례나 하고요. 그 대응 사격을 한 우리나라 보고 일본은 독도에 침범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사격 하나 하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고, 아침에 짝이라도 했듯이 북한에서는 미사일 두 방을 쏘았습니다. 자, 이것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와해시키려는 일종의 교란작전 아닌가. 러시아는 한국에게 사과했다가 다시 뭐 잘못된 거 없다 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 있는 부분 더 약간 부추기는 듯한 모습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견주하다는 일종의 그죠? 예전에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더 우린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뭉치고 있는 모습인데 한미일은 공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물론 시행은 다음 달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 아무래도 큰 흔들림이 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IT 전기전자라 말씀드렸고 여기만 갈 가능성 높다는 차별화 보일 거라는 예측은 정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도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상향 잘 해나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천우신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품 차질이 있어서 만드는 차질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거나 잠시 멈췄다 칩시다. 한국에도 뭐 데미지는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정보통신 기술 업체 ICT라 그러죠. 자, 그런 업체들은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낸드 플래시 뭐 등등등 D램 등등등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 반도체를 우리가 75% 정도 우리가 전 세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칼자루를 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시장은 크게 오늘 흔들렸고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조선주가 좀 낙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서는 5G와 휴대폰은 오늘도 견조합니다. 그렇게 낙폭이 1% 이상 있어도 여기 빨갛잖아요. 그죠? 아, 마우스. 야, 복합 마우스 이상해. 큰일 났어. 그죠? 여기는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닥터K는 최근 한 달 동안에 5G와 휴대폰 쪽에만 접근을 했지 코스닥은 비중을 대폭 줄이고 그죠? 이쪽에 접근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청산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들어갔던 물량들 그죠? 여기서 끊고 다 끊고 나왔어요. 다 끊고. 그럼 이거 추가 하락하는 거 그냥 안 토해내지 않습니까? 왜? 코스닥이 엉망인 거 보고 있으니까. 시장 분석이 우선이라 했잖아요. 코스닥이 그냥 낙폭 크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죠? 코스피는 물론 낙폭 전일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좀 지켜주는 그런 양상인데 좀처럼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렇다면 주도주군을 잘 간파를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주군인 IT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자동차는 비교적 주도주군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5G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시스템 메모리 이런 쪽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 메모리는 좀 왔다갔다 해요. 5G와 휴대폰이 가장 강세를 보입니다. 다른 업종 남북경협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바이오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오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났을까요? 잘 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셀트리온 18만원도 깨지면 안된다 했는데 또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점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17만원대는 잘 지켜내야 될 텐데 그죠? 17만원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강하게 밀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그동안 사주던 외국인들 자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데 예전에 2017년도 이럴 때만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바이오에 들어가 가지고 목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샤로 아유, 반가. 자꾸 여기 주도주군은 이때는 주도주가 IT와 바이오가 맞았어요. 그때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락 추세로 꼬꾸라져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지금은 바이오에서 빠져나와서 관심을 당분간 접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하나만 그렇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전부 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휴젤 여기 무너지기 전까지는 셀트리온도 반등하려고 할 때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이 괜찮다 했지만 이제는 보령제약 하나 정도 빼고는 닥터케이는 추세 다 무너졌다고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보십시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반등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에 반등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죠? HLB도 지금 HLB 이건 바이오 ABL 바이오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여기 무너지는 순간 관심 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죠? 자, 메지언도 낙폭 컸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으나
우상향하는 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밑으로 계속 꼬꾸라집니다. 이슈 있는 회사는 하면 안 돼요. 유한양행도 여기를 지키고 있을 때는 할 만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말할 거 없고 보령제약은 여기서 할 만하다 하니까 막 날라갔어요. 저 위에까지. 그죠? 이렇게 주도주 군인인지 하락 추세 전반적으로 그 업종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꾸 예전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짱님 나중에 녹방 보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자, 5G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참 역시 강세 맞아요. KMW 같은 것은 좀 눌려주면 들어가고 싶은데 눌려주지를 않아요. 좀처럼 올솔루션하고 두 개가 관심이 있는데, 그죠? 자, RFHIC도 적당히 우상향 그리고 있으니까 이격이 크지 않으니까 비교적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폭이 있는데도 여기서 산 인원 있었어요.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타이밍 조금만 더 잘 잡았으면 좋았다 했지만 살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 추세를 깨는 종목들은 낙폭 있다고 싸 보인다고 사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빠져요. 그죠? 자, 오늘 반등 시도는 했습니다만 7% 6% 막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폭 보십시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는데 자꾸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을 눌림목 부근에서 사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갔다가 눌려주는 이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해야지 꼭다리에서 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휴대폰은 그에 비하면 5G보다는 조금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UTI 이거 하나 정도 지금 강세고 신화인터텍 이건 너무 높게 있어서 지금 강하게 많이 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나머지는 이제 추세가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보다는 휴대폰이 별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휴대폰 계통으로는 KH바텍은 이제 싹 돌아서려고 폼은 잡고 있는데 그죠? 일단 상단으로 올려 일단 나머지 주도하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대박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G 휴대폰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남북경협은 그러면요, 남북경협 현대건설 그냥 땅굴 파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추세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좋을 게 없습니다. 미사일 쏘고 하니까. 그죠? 당분간 남북경협에는 관심 끄는 게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정도 돼야 트럼프의 재선 위한 시나리오에서 남북경협 조금 들썩일 수 있을 정도이지 올해 안에는 아마 트럼프가 북한하고 되게 좋아질 상황은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남북경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방송 보니까 그전 정권 방송들 보니까 아나티는 놓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네. 그래 어쩐지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왜 이래. 됐습니다. 이거 막 추천하는데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뭐라 하면서 추천하는데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끝장난 거거든요. 이거 땅굴 팔 수도 있는데 이거를 추천을 해요. 야,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쵸?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무너지고 막 빠지고 있는데 이걸 추천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급등락하기로 유명한 건데 이거 더더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도주와 차별화, 어느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강세를 보이는 업종 안에서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접근해야 수익이 나기가 좋지. 예를 들면 IT 전기전자라 해도 그죠? 밑에 있는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죠? 자, 삼성 SDI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SDI도 여기 위에서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대박 안 두들맞았어, 이거. 내일 정도에 만약에 반등 나온다 하면 뭐 관심은 가져볼 수 있겠으나 2차전지 쪽으로 SDI는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IT가 맞긴 합니다만, 자, 2차전지 쪽으로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순수혈통 IT를 보기도 좀 그래요. 물론 다른 IT 쪽도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더 이제 각광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밑에 이거 싸다고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본 분도 제법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갔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도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들어갔어야 된다. 자, 추천했던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은 종목 상담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혹시 방송이 자꾸 끊기나요? 끊긴다. 1번. 아,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자꾸 끊겨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그죠?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몇 개 하고, 없으면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방송이 왜 자꾸 밤에 끊기죠? 아, 참. 끊긴다. 아, 참 곤란하네. 그죠?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렸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마 트래픽이 유튜브가 밤에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시리님이 대림산업 말하는 겁니까? 대림산업하고 LMS, LMS는 샀습니까? 아니면 관심입니까? 샀으면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좀 남겨보십시오. 그동안 저는 이거 체크할게요. 자, 요거 안 보여주면 요거 땡기면서 끝냈어요. 확 사면서. 자, 내일 장 조금만 받쳐주면 위로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다. 삼성전자 안 던져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많이 들어왔다. 주도준데 안 던져. 그죠? 카카오도 추가 매수 여기서 딱 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성공했고, 자, 아래꼬리 잘 가던 애들 한 번에 안 무너진다. 아래꼬리 다는데 성공했고, 장 후반에도 한 번 더 다시 안 샀으면 사라고까지 했는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위로 끌어 당겨 준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고점을 시원찮게 자꾸 터치한다든지 밀린다든지 하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크게 한 방 두드려 맞았거든요. 기관 내공용 쌍클이 매도 좀 나왔습니다. LG 대림 보령제약 갖고 있다고요? 자, 아유, 보령제약 그러면 위에서 좀 끊어먹고 그래 했습니까? RFHIC하고 보령제약은 단가 얼마인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사고 팔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남겨보시고요. 슈리님이 제 의견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사라 잘만하다 이러면 접근 잘 하세요. 그죠? 자, LG전자가 좀 그래요. 이게 시장이 좀 받쳐줘야만 여기 7만원권은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되게 하는게 보이는데, 그죠?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7만 5천원권까지 반등 나와야 좀 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보령제약은 12,450원입니다. 오늘 뼈 아픈 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이게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같이 팍 무너지는데 벌크선 운임지수 폭락에 해운 조선 관련주 무너진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이 많이 던졌어요. 이것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NC소프트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여기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한다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면 이거 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상향 지속 중입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깨진 게좀안 좋습니다. 안 좋긴. 또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셀틸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한번더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슬슬슬슬슬슬 10% 가깝게 한번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 힘없이 반등해도 밀리고 반등해도 밀리고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5일선을 좀처럼 넘지 못해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19만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려본다는 목표치가 점점점점 내려오죠. 왜? 이평선이 각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자꾸 처지니까. 아, 저번에 20만 이야기하다가 19만 5천원 이야기하다가 이제 19만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진다면 17만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매수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대림산업 그에 비하면 이거 제 추천주 맞거든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단가 인근인데 시장이 그렇게 시원찮은데도 반등 잘하죠. 좀더 홀딩입니다. 좀더 홀딩. 이거 낮춥지 않게 손해요. 10만 2천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추세 무너지는 거고 낮춥지 않게 씁니다. 바로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건설주 중에서 가장 괜찮아요.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고 오늘 기관도 사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풀었는데 혼자 빨개요. 이거 들고 가십시오. 11만원권을 넘어선다면 11만 5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RFHIC는 의견 전가 동의입니다. 자, 여기 3만원권 지지권이니까 샀다는 인원 잘했다 그랬고, 그죠? 하루 빨리 샀다. 그 다음날 차라리 사는 게 낫다. 그래서 70점 줄수 있다. 라고 하다 농담 삼아 51점 이야기도 했었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다시 올라가는, 지금, 탄탄하게 받쳐놨는데요. 디오도 매수했다. 43,000원. 동원개발. 갑자기 주문이 몰리고 있어요. 갑자기. 참. 알겠어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의료기기 이거 임플란트 이쪽으로 괜찮거든요. 한 번씩 짚어드렸고 일단 RFHIC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정도에 살 수도 있었겠으나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코스닥 산 거를 별로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낙폭 심할 때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쉬어주는 게 좋고. 자,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시장 밑으로 박박 꼬라박고 있는데 자꾸 매수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도도 다시 또뭐 추가 매수, 다시 매수도 할수 있는 권역인데, 5G, 이건 또 화웨이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 종목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20일 깨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가지고 있다 없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자,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부위는 32,600원 정도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꼬랑지 달고 자꾸 내려오죠. 이 꼬랑지 뭐라고요? 이 꼬랑지 뭐라고요? 빨리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분들 다 적어 보십시오. 저항입니다. 저항. 아래 꼬리는 뭐라고요? 이렇게 자꾸 아래 꼬리 달죠? 자, 이런 게다 살아있는 공구지.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거 그거보다 이렇게 자꾸 아래 꼬리 단다는 거는 지지입니다. 지지. 에이, 지지지지. 떼치 지지지. 이거 아니고 자꾸 얘기하면 올라간다 이거죠. 여기를 받치고 싶어한 지지고요. 아래 꼬리, 윗 꼬리는 뭐다? 저항이다. 이거 스크린 캡처합니다 하나. 그죠? 이런 게 살아있는 공구지. 아래 꼬리는 지지, 윗꼬리는 저항.
크다. 윗꼬리 이거 맞습니까? 요새 맞춤법이 좀 헷갈려요. 참. 그죠? 31,150원에 담았다. 요거 올라간다고요? 31,150원. 자, 물론 여기 강세고 뭐 업종이 그죠? 강세 업종이고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가능한 자제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무너뜨리면 3만 400원 무너뜨리면 29,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시장상 코스닥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 하지 말자고 노래 부르는데 두 분이 지금 코스닥을 샀어. 이걸 좀 혼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하 내 미치겠네 진짜. 예? 먹어도 칭찬 못 해드려. 시장이 엉망일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자, 일단 샀으니까 성공이니까 다행인데 여기 위에 볼린지 밴드 상단간 밀릴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아니면 저기 좀 더 이전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추세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적극적으로 끊어내십시오. 쭉쭉 들고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포인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여기 위를 강하게 치우고 하면 33,500원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 32,500원까지만 노려보셔라. 그러나 칭찬은 못해드린다. 잠깐만 자 이런 거 팁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팁이지만 한 번 더 새기고 갑시다. 아래 꼬리는 지지, 윗꼬리는 저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팀K 인원들은 이제 뭐 아래 꼬리, 윗꼬리 보기 전에 이게 분봉으로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뭐 적당히 받쳐준다 싶으니까 더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번호표 순서대로 합니다. 보령제약. 바빠요. 보령제약을 얼마나 또 우리 시리님이 잘 하고 계신가 한번 볼게요. 12,450원 Y 12,450원 언제 샀어요? 빨리 남겨보십시오. 자 시리님은 그거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은 거 맞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비중을 한 30%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최대 대바에 30%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고 한 60% 되고 이러면 앞전에 그때는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는 안 계셨는 것 같네요. 그죠? 채팅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의견 드렸습니다. 85%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줄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렇다면 이거 단가가 매수 단가 조금 밑인데 자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은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했다?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 위에 우리 남호 선수가 여기 사서 육자부 잘 먹었을 겁니다. 제가 목표치 13,000원 정도, 13,500원 여기 정도를 목표치를 제시했을 거니까 올라갔다가 밀리면 끊었겠지. 그죠? 못 끊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강하게 박스권, 여기 못 넘어가던 저항, 박스권을 장대 연봉으로 뚫어버리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자 강하게 간 건 좋은데 강하게 밀린 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게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매해요. 그때그때 다른데. 자, 12,800원 정도를 잘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윗골이지. 윗골이 뭐라고요? 12,700원 주시하셔라. 윗골이 뭐라고요? 저항. 자꾸 위에 가니까 맞고 내려오네. 첫 번째 12,600원 정도 잘 뛰어넘어야 13,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수. 사고 팔고 세 번째란 말입니까?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는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또 되게 좋은 상황은 좀 허물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되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밀리면 안 돼요. 크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밑으로 세게 쳐지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탄탄하게 지지할 것이니까 12,185원 여기 깨지는지 180원 여기 깨지는지 여부는 잘 체크하시고 깨진다면 비중도 좀 축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번 나눠서 매수했다. 자, 그렇게 제시하고 디오. 디오는 43,000원. 43,000원은요? 매도하고 재매수. 42,100원이요. 이걸 왜 샀지? 왜 샀습니까? 이거 올라간다고요? 야, 물론 좋긴 한데 박스권은 돌파는 좋은데 시장 상황 코스닥 계속 안 좋고 그죠? 조금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 이거는. 그죠? 너무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챙겨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또 들어갔다고요? 야, 이거는 변곡이에요, 변곡. 뭡니까? 아래 윗골이 다른 딱 이상한 긴 돗지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도 안 좋아, 이런 모양도. 그죠? 물론 땡기긴 했는데, 좀 무리수를 둔것 같아, 이거는. 코스닥이고, 코스닥인데 빠지는데 잘 가서,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윗골이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입니다. 변곡 구간.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4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올라탄다면 양호. 올라탄다면 일단 44,000원권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여기가 힘없이 밀린다 하시면 적당히 끊어가시고 밑으로 밀린다면 4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깨면 안 돼요. 42,400원 깨면 안 됩니다. 좀 무리수다. 오늘 왜 다시 들어갔을까? 아, LMS. 여기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까먹고 넘어갔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자, 상당히 좀,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이긴 한데, 그죠? 조금 지저분한 KMW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기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거기에다가 오늘 밀렸고요. 눌려준다면 14,600원 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도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강하게 밀리면 13,37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고 갔다가 밀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네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잘해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십시오. 깔끔하게 안 움직여요.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잘해내기 힘들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고점 부위에서 치고 가다 밀렸습니다. 그죠? 밀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4,400원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관심 가지고 있다면 지켜만 보십시오. 일단 자, 지저분한 KMW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좀 깔끔하게 가야지.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이니까 막 등락 심해요. 그러고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부위에서 잘못하면 단기간에 많이 무너집니다. 한번 볼래요? 여기 4% 빠졌어요. 여기도 4.7 빠졌어. 도합 9% 10% 그냥 이틀만 두들 맞아요. 잘못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고점 부위에 있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잘 못해내면 소탐 대실 돼버립니다. 보령제약 동원개발 이 건설사 맞죠? 맞고요. 자, 일단은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고 6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 반등도 나올 수 있는군요.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오는 종목이고 대림산업과 비슷한 흐름인데 아무래도 대림산업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건설사 맞잖아요. 그죠? 닥터케이가 옛날에 동원개발 동원아파트 살았거든요. 그죠? 이게 부산권에 있는 회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을 한다면 여기 20일권인 5,2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나 밀려버린다면 다시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60일 지지권이긴 한데 거래량도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고 건설주가 다른 건설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죠? 밑으로 막 박살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정도 겨우 살아있고 조금 전에 동원 개발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한 위치 아닐까. 분양가 상한제 택지에도 적용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이슈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정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정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여기가 무너지면 던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4,950원 여기가 무너지면 던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아래꼬리 내지는 여기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사서 5,2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한 거 다 했죠? 다 됐고. LG 생활 건강. 야, 요게, 그죠? 시장만 안 나빴으면, 오늘 그래도 별로 안 빠졌어. 0.8밖에 안 빠졌어. 그죠? 이게 올라가려고 폼 딱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급도 뭐 되게 좋진 않은데, 요거 관심만 가져보시라. 정도. 땡겨 올리면 이것도 시장이 좋으면 이거 땡기고 올라갈 건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네요. 그죠? SDI도 여기쯤에서 지지권 보이면 다시 또 박스권 매매, 여기 안에 박스권 매매도 가능해 보이는데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하는 날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 그죠? 어저께 제가 고민했다니까. 뭐 고민했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사라고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인버스 타임이 여기거든요. 여기 딱 인버스. 여기 무너질 때 인버스가 맞는데 거의 뭐 풀베팅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또 있고 해서 제가 인버스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인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고수당은 아직 불안불안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유럽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고요. 유럽은 핸드폰 체크하랍니다. 오, 지금 유럽 상승 중입니다. 야, 독일이 강해요. 0.5, 전일도 올랐고, 그죠? 0.5% 올라가고 있고, 조금 주춤했던 영국은 0.4 상승, 프랑스는 0.2% 하락 중입니다. 자, 마감, 중국도 중국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중국 안 짚어갔죠? 중국 양호입니다. 이거, 음봉이면 밑으로 까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고 있죠? 양호입니다. 그죠? 0.48. 퍼센트 상승. 니케이도 0.22. 이게 맞나? 맞네. 여기 때문에 잘 안 보였네. 자, 니케이도 여차하면 돌파하려고 하는 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참 처져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전략 간단하게 드리자면 코스피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코스닥은 여차하면 밑으로 폭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왜? 코스닥은 개인이 아직까지 물량 많이 있습니다. 오늘 끼케가 40억 던졌어요. 여기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얼마를 사 들어왔습니까? 한 5천억도 더 들어온 것 같네. 그죠? 그 5천억에 분명히 바이오 비중이 제법 클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 꼭다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려있는 물량들 많다고 봤을 때 던지기 싫어도 신용 미수 물량 있다면 반대 매매 넣으면서 밑으로 만약에 폭락 넣는다면 투매 한번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넣길 기대합니다. 정말로. 그죠? 그러나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 앞에 진짜 중요한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인데 고스닥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이 우선이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혹시 듣기 싫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래꼬리까지 달면서 지지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위로 여기 강하게 안 밀렸어야 되는데 20일 60일 이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주도주와 차별화에 대해서 방송해봤습니다. 자, 잠시 5분간 쉬었다가 자, 그렇다면 이제 크루드오일로 실전 매매 분봉 매매 한번 해볼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좀 날려주시고요.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 있으니까요. 슈퍼챗 해주시면 또 닥터게 힘나겠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나갑니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